시카고 한국 전통 예술원이 2주간 소리빛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길이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캠프가 두 차례 열린 가운데 가야금, 단소, 소금, 풍물, 탈춤, 미녀 등 한국 전통 문화 교육이 다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 캠프의 마지막 날엔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열심과 즐거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I like playing with friends with the tanso and I like playing songs in the tanso. I like Soribi camp because they teach pretty good. They teach about Korean instruments and Korean dances. What I liked about Soribi is that you get to make new friends and try out new instruments. 예술원은 이번 캠프에서 유아반도 전격 오픈했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입체적 활동 교육으로 수업의 몰입도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국에서 전문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 활동을 펼쳐온 국악가 장윤실 씨가 전래동화, 민요, 국악기 등을 지도하며 유아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끼리 많이 모여서 놀이를 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모아서 이제 협동심도 길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서 발달에 음악, 춤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서 발달에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리듬을 또 응용도 해보고 그러면 또 창의력 발달에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한국 전통 예술원은 전문가 연주 활동과 더불어 차세대 교육에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 문화 예술 단체입니다. 풍물에서 시작해 한국 기악 프로그램도 확실히 자리매김했고 올해 유아교육과 더불어 노던 일리노이 대학 수업까지 개설하며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8명 이상의 국악 전문가들이 교육 현장에 투입돼 한국 문화 교육의 천병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고 연주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래야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미국 통틀어 봐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 배워볼 수 있는 기회는 진짜 여기 시카고밖에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좋은 그런 기회장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이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름에 하는 국악 캠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캠프를 놓치셨더라도 저희가 정식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도 조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